머리둘레 61cm 핵대두 브랜디뮤직 최연소 이사 쇼미더머니 시즌 1 우승 유 평균 이상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중각을 찾는다. 대한민국 빅데이터 중간만 가자. 로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로꼬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6년 만에 정규 앨범을 들고 왔네요. 맞아요. 야, 정말 오랜만에 앨범을 냈고요. 이제부터는 앨범을 자주 내서. 그동안에는 왜 안 냈던 거예요? 그동안에 작업이 잘 안 됐어요. 약간 뭘 만들어도 별론 것 같아서 작업 기간 너무 길어졌어요. 내게 된 거죠. 이제 확실히 선언 음원들이 나온 거야? 네. 좋은데 이제 됐어 이렇게. 약간 이 내고 나니까 이제 음악 만들기가 재밌어졌어. 그래서 이제 자주 앨범을 내서 이제 컬투쇼에 자주 찾아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음원을 자꾸 내고 그런 기분이 어떤 건지 한혜 씨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방송으로도 그렇고 나중에 따로도 조금 알려주세요. 네. 그 기분을 좀 까먹어가지고. 개인적으로 한혜 굉장한 팬입니다. 오. 네, 그래서 자주 음원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눴다가 좀 저랑 비슷한 분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느낌을 가지신 분이 임혜정님께서 로꼬님은 왜 시작도 전에 기가 빠진 느낌이죠? 라고. 아무래도 제 신나는 잠깐만 스쳐도 네. 기가 빨리 졌어. 기를 아삭합니다. 사실 두 분이 전혀 다른 텐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좀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밖에서 저 방송 좀 들으셨죠? 네, 오늘 방송 드렸는데 역시나 예, 제 신호는 항상 예, 정겹고 네, 좋은 의미의 기빨림이라 예, 좋습니다. 좋은 의미의 기빨림. 근데 오늘 저는 여태 라디오 출연한 역사상 네. 가장 텐션이 오늘 높을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나요? 저는 편한 사람이 있으면 높아지는데요. 한 해랑 같이 살아본 경험이 있어요. 군대. 네, 저희가 또 군대 동기라서. 그렇죠. 심지어 제 옆자리 훈련소 때 제 옆자리에서 잤어요. 와. 네. 여기가 2번 훈련병이고요. 네. 제가 3번 훈련병. 네. 나이순. 나이순 가지고. 네. 저희 생활관이 이제 네. 거기 경찰학교에서 이제 실버타운으로 불렸거든요. 근데 1번 훈련병은 몇 살인데? 좀 형님 계셨어요. 형님 한 분이 더 계셨어. 네네네. 나이순으로 누워서 잔 거예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88년생 형님 한 분 계셨고. 아니, 나도 군대 생활을 해봤는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해서 나이순으로 재워? 사실 이제 그 뭐야 저희가 훈련소를 끝내고 나서 저희가 의경 출신이기 때문에 경찰 학교라는 곳을 갔어요. 거기서 이제 나이순대로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같이 일생활관에서 이제 잠을 자고 이러는 경우였고 서로 의지하면서 맞아요. 지냈습니다. 원래 그 전에는 잘 몰랐었나요? 그 전에는 그냥 뭐 그러니까 인사하고 인사하는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많이 가까워졌죠 사실. 예슬 콜라보도 하나 해요. 두 분이 콜라보.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저희 뭐 제가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놈의 준비는 몇 년을 하는 겁니까? 3년째거든요. 여러 가지 좀 준비를 좀 해본 다음에. 알겠습니다. 예. 자, 6년 만에 정규 2집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정규 앨범 내는 게 요즘에 좀 쉽지 않은데. 네. 맞아요. 큰 결심을 하셨네요, 아주. 10곡이나 들어가 있고요. 10곡이었고요. 네. 꽤 오래 기간이 걸린 거잖아요, 그죠? 네, 3년 정도가 걸렸고요. 네, 좀 슬럼프 아닌 슬럼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작업 안 되는 기간을 꼭 한 번씩은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잘 거치고 내게 됐습니다. 한혜 씨도 지금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3년이면 딱 전역한 시기 정도네요. 네, 전역할 때부터 약간 뭔가 잘 안 나온다, 뭔가 좋은 곡들이. 전역할 때부터 이제 방송을 열심히 또. 저는 대단히 적응을 잘해가지고 네. 방송을 하기 시작했고 사실 그 마음이 이게 뭐 제가 모든 걸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좀 가늠이 되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고민을 통해서 나온 앨범이라고 느껴지고. 그래서 그런지 앨범 제목이 조금 weak인데 네, 어떤 나약하다는 뜻이 그렇잖아요. 네, 이 시기에는 사실 저희가 코로나도 겪었고 그렇죠. 공연도 못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에너지도 받고 그래야 그리고 되는데, 그걸 못 받으니까 그걸 못하고 또 작업도 안 되니까 좀 자존감이 낮아졌던 시기를 거쳤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힘들었던 그 시기에 컬투쇼조차도 이 커다란 스튜디오에 방청객을 못 받고
아, 공허하게 진행... 여기 앉아서 그냥 이러고 이렇게 맞아요. 진행을 했었던 그 진짜 그 기간 힘들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겪고 나니까 다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들 힘들었어. 자 정규 앨범인만큼 더블 타이틀곡을 갖고 오셨네요. 떡타. 네. 떡타. 네. 일단 나로케이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타이틀곡 나도케이고요. 네. 피처링의 여자애들의 민니 씨가. 오 민니 피처링. 네 나도케이는 말 그대로 예 괜찮지가 않다. 나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 걱정 좀 해줘. 너는 쉬울 수 있겠지만 나는 안 돼. 예, 약간 이렇게 찡찡대는 곡입니다. 아, 네. 확실히 I'm not okay. 앨범 제목 위기니까 좀 그런 걸 관통하는 제목인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 어떻게 민니 씨하고는 어떻게 작업하시게 됐어요? 제가 좀 음색이 좋으신 분들을 찾다가 민니 씨를 좀 발견하게 된 거죠.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흔쾌히? 예. 개인적인 부탁이었나요? 회사 차원의 부탁이었나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업할 때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부탁은 힘들고 전전긍긍 하다가 이제 회사 쪽으로 어떻게 한번 말씀드려볼 수 있느냐 여쭤봤죠. 결국에 또 멋진 작품이 탄생을 했고 두 번째 더블 타이틀 곡이 네. 우원재 씨가 피처링을 했네요. 네, 브로큰 폰 이게 제목이 심의에 걸려가지고 원래 아이땡인데 네, 브로큰 폰 폰인데 입니다. 그래서 폰이 깨졌을 때 약간 SNS도 못하고 네. 그럴 때 약간 행복했거든요. 그런 경험 오히려 곡입니다. 뭔가 비워낼 수 있는 시간이 생기니까 맞아요. 하늘도 쳐다볼 수 있고 맞아 자연도 그냥 감상하게 되고 이런 시기가 좋았다. 일부러 깬 건가요? 아니요 약간 칠칠 맞아서 네. 아니 사실 로코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뭐 광고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사실 땡폰이라고 이제 제목을 하는 순간 이제 다른 진영은 이제 뭐든지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갤럭땡은 할 수가 없게 맞습니다. 되잖아요. 그런 고민은 좀 없었나요? 브로큰 갤럭은 생각해보긴 했는데 사실 장르가 힙합이잖아요. 솔직해야 네. 하니까 그쵸. 제가 쓰고 있는 그런 사과폰으로 제 제목을 지었습니다. 진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네. 자, 로코 씨가 AOMG에 있는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와 지금 그 브랜뉴 뮤직의 최연소 이사를 맡고 있는 우리 한혜 씨처럼 AOMG 이사 자리를 지금 뭐 노리고 있다. 네, 저 사실 아까 오프닝 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아 정말요? 깜짝 놀래가지고 너를 노리고 있는 거를? 이거 어떻게 했어? 아 저는 사실 한 회사에 지금 오래 있었고 저도 재재계약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니 로코 씨는 그런 감투 욕심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없었지만 네. 저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고 또 옆에서 또 최연소 이사가 됐다고 하니 욕심 저도 재재계약 했거든요. 어떻게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제가 제안하지 않고 회사가 제안을 해줬는데 지금 팁 하나 드릴까요? 팁 좀 주세요. 이사가 될 수 있는 팁. 이런 컬투쇼나 여러 가지 매체에 나와서 네. 반복 재생을 해야 됩니다. 계속 저기 어디는 뭐 누가 이사하고 있다던데 저기는 우리 은광이가 이사하고 있다던데 저기는 누구 보아 이사님이라던데 네. 이런 것들을 계속 방송에서 내비추면은 회사에서 나중에 계약 시즌이 됐을 때 아하. 로꼬야 너 이사하고 싶지 않니? 아 좋습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오늘부터 지금 이제... 시작하세요 지금. 아니 저기 브랜뉴에서는 한 해가 이사도 한다던데 네 부럽네요. 저도 곧 재계약일 것 같거든요. 아이고 미리 축하드립니다 이사님.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로이사님 로이사. 제가 로코연 편드는 건 아니고 아니 개국공신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개국공신이고 네. AOMG가 클 수 있었던 거는 또 로코형의 여러 가지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네. 참작하셔야 됩니다. 이거. 대표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사 되면은 여기 네. 떡 돌리러 오겠습니다. 네. 컬투쇼. 이사 파티 한번 하시죠. 이사 파티. 이사들만 모아서. 네. 자 그럼 여기서 로코 씨 신곡 Not Okay를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시죠. Not Okay. 민니가 피처링한 네. Not Okay. 좋지 않아. 네,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라이브 잘하시거든요. 아 잘하지. 네. 목소리 매력적이죠. 네. 네. 자 준비됐으면 여러분 박수 청해드리겠습니다. Not Okay. 예, 예. 여러분 조용한 곡이니까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오케이. 예, 예.
yeah, yeah. 걱정해줘 난 안 괜찮어. 넌 쉬운데 난 안 되잖아. 가뿐해 보이지만 신경 쓰이지 전부 다. 눈 감아도 I'm not okay. 걱정해줘 난 안 괜찮어. 넌 쉬운데 난 안 되잖아. 가뿐해 보이지만 신경 쓰이지 전부 다. 눈 감아도 I'm not okay. Yeah. 입꼬리 올라가는 건 모임이 괜찮아질 리가. 높이 올라가는 건 물이지 고개 숙여지니까. 빙그레 빙그레 뚜껑 열면 빈수래. Yeah. 애매하게 웃어주는 건 내게 무례해. 작아진 기분 작아진 지분 싸가지고 집으로. 솔직하기 두려워서 괜찮다고 말해 일부러. 곁에 버틴 김에 건배 잘 해냈지만 지레 겁네. 나를 위해 했던 건 없었게. 빈 걸만 쳐다봐도 섭섭해. 쭉 외쳤었지 틀라다. 옛날 얘기는 입 아파. 같은 시간 지나왔어도 넌 내가 아니잖아. 혼자가 편해 너무 오케이. 문제가 없게 너라도 괜찮담 고개를. 걱정해줘 난 안 괜찮어. 넌 쉬운데 난 안 되잖아. 가뿐해 보이지만 신경 쓰이지 전부 다. 눈 감아도 I'm not okay. 걱정해줘 난 안 괜찮어. 넌 쉬운데 난 안 되잖아. 가뿐해 보이지만 신경 쓰이지 전부 다. 눈 감아도 I'm not okay. 감사합니다. 귀엽다 노래가. 네, 아이. 귀엽고 뭔가 짠한 느낌도 좀 있고. 어 맞아요. 그때 감성이 좀 고스란히 전해지는 느낌이었고. 저 궁금한 게 마지막에 애들이 뭐 네.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마이크를 왜 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약간 멀리서 해야 조금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 우리 김현 김연자 선생님처럼 이게 멀리서 아. 해야 될 때 네. 느낌이 다가가는 것처럼.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모르 파티요? 네네네. 아, 그런 결 아닌가요? 와, 3266님이 어우 딕션 미쳤어. 이렇게 귀에 꽂히는 래퍼 천봐요. 뭘 하는지 다 들려. 너무 잘 들렸나 보다. 발음이 너무 잘 들려. 너무 좋나 보다 지금. 감사합니다. 아 우리 김혜정 씨께서도 김창완 선생님 창법이 생각나요. 힙합 김창완. 예. 이런 여러모로 클래식한 느낌. 아 그죠 그죠. 근데 너무 잘 들리. 약간은 좀 약간 힙합스럽게 발음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네. 너무 잘 들리니까 와 청명해요. 아 감사합니다. 또 이런 곡은 또 메시지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죠. 사실 일부러 발음을 흐릴수록 약간 멋은 있어지거든요. 맞아요. 그걸 포기하고. 난 이게 훨씬 좋아요. 로꼬스러운 네. 게 딱이. 감사합니다. 근데 이미 목소리 자체에서 로꼬 씨의 목소리가 확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너무 뭐 한혜 씨 목소리도 정말 좋은데. 정말 좋죠. 이 친구도 네. 딕션 하면 또 한혜죠. 진짜 아닙니다. 아니 갑자기 뭐 역적 달라붙는 딕션이에요. 아 제가 이런 칭찬에 익숙치가 않거든요. 빠르게 다른 문자로 좀 넘어가 주시면 우리 차유미님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차유미님이 충주 호수 축제 때 오셨었는데 처음으로 세금 낸 게 아깝지 않더라고요. 정규 앨범 축하해요 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진짜 좋은 공연이나 좋은 음악 들으면은 세금 낸 게 안 아까워지거든요. 약간 저 이런 피드백 너무 좋은 게 방금처럼 세금 낸 게 아깝지 않다라든지. 네. 또 학교 축제 가면은 등록금이 아깝지 않았다. 약간 이런 피드백 맞아, 맞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찐 진짜 리액션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 자 이제 그러면은 로꼬와 함께하는 중간만 가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우리 하나 씨가 코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특정 주제를 놓고 과연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문 조사를 해보는 시간이 중간만 가자인데요. 네. 단 최대도 최소도 아닌 딱 중간의 생각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 기준이 바로 균디, 저 그리고 로꼬 씨인데요. 이렇게 셋의 생각과 각각 일치한 분들 중 제일 많거나 제일 적은 분 탈락이고요. 딱 중간인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아시겠죠 로꼬 씨? 네, 이해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중간만 가자. 첫 번째 도전 분야는요? 한국인이 팬클럽 하면 생각나는 이름은?
바로 떠오르죠. 아미. 바로 아미 떠오르죠. 예. 대표적으로 우리 로코 씨의 로코추 있고요. 로코추. 네. 발음 주의해 주시죠. 아, 네 네. 한 박자 쉬고 츄. 심표가 중요하죠. 바로 하면 안 됩니다. 로코 츄. 로코 츄. 저기 왔잖아요. 오늘 방청객도 이제 슬로건을 들고 오셨는데 여기 계시고요. 네. 여기 보세요. 로코 다음에 띄어쓰기 되어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로코 츄. 누가 이거 누가 지은 거예요? 지은 거예요? 사실 상의한 끝에 상의한 같이 끝에. 네. 지었죠. 어. 우리가 별명이 또 로코 츄였어 가지고. 아. 로코. 네. 다 그러잖아요. 우리 뭐 중고등학교를 겪으면서 네, 맞습니다. 다 그쪽으로 별명이 좀 이어집니다. 뭐 남성분들이 이해하시겠지만 꼬가 들어가면 예, 꼬나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유치하지만 어쩔 수 없어. 네. 박보검 씨 팬클럽이 유명하죠. 보검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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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웅 씨 영웅시대도 있고요. 딘딘 씨 흥미딘딘도 있고. 아, 흥미딘딘. 유병재 씨 정신병재. 네. 오나미 씨가 쓰나미래요. 쓰나미, 예. 오나미 쓰나미. 예. 예. 크러쉬, 크러쉬밤. 아, 크러쉬밤. 예. 크러쉬밤. 이쪽도 발음을 약간 주의해. 아, 여기도 띄어쓰기가 중요하군요. 네, 예. 크러쉬밤. 네, 네, 네. 아니면 빠르게 크러쉬밤. 아, 크러쉬밤 이렇게. 우리 예. 이승철 형님은 새침대기. 예. 새침. 왜 새침대기죠? 네, 예, 새침대기. 모르겠어요. 왜? 이유가 있나? 그런 노래가 있었나요? 아, 이승철 씨 노래에 있다고 하네요. 노래 가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새침대기가. 아니. 우리 로코 씨는 약간 학창 시절에 네. 팬클럽 같은 거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실 있어요. 어? 누구? 네, 그냥 저기 제일교포 가수분 있었는데. 누구지?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네. 모르실 거예요 아마. 네, 잠깐 누구를 좋아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팬클럽 활동하시는 분들을 좀. 이해할 수 있죠. 누구예요? 그분이 뭐 지금 논란이 되셨나요? 아니요 지금 뭐 뮤지컬 배우 하시는 일본에서 하고 계시는 분. 아 일본 성선임 씨라고. 성선임. 네. 오 진짜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또 경험이 있긴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처음 난 스님이라는 줄 알았네. 네. 오늘 룩하고 뭔가 좀 성선임. 네. 성스님. 네네네. 성불하세요. 네네. 아 그런 또 팬클럽 활동을 해보신 적이 있고 네. 우리 이문세 형님의 팬클럽 유명하죠. 마구간. 형님 말이잖아요. 캐릭터가 이제 그 형님 말로 유명하니까 그렇죠, 마구간. 그렇죠. 맞아요. 저도 이름은 기억 안 하는데 예전에 저 초등학교 때 장나라 씨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장나라 씨 팬클럽에 가입을 해가지고. 뭐예요 팬클럽이? 팬클럽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막 가가지고 왜 사진첩 들어가서 사진도 좀 보고 막 글도 남기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었죠. 사내 팬클럽은 혹시 제 팬클럽이 팬덤 이름이 있습니까? 아 이게 옛날에 한해바라기라고 있긴 했었는데 오 네, 귀엽다. 해체됐나요? 활동을 좀 미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음지에서 좀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어서 양지로 좀 나와주세요. 나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팬덤. 내가 손을 먼저 뻗을 테니 난 뭘로 해야지. 그렇지, 나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자 한해 여러분 팬클럽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뭔지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자로만 보내야 됩니다. 네 중간에 되는 분들께는 좋아하는 연예인 응원할 때 마시면 좋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립니다. 샵 1077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자 광고 듣고 오는 동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부에서 만나요.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레이로 이레이로 우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요라리 걸투쇼 4부의 문을 예합니다. 오랜만에 로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규 앨범을 들고 왔고요. 더블 타이틀곡 중에 우리 민니가 한 노래는 나로케는 들어봤고요. 나로케. 아, 두 번째 곡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우원재 친구. 아, Broken Phone. Broken Phone도 네. 궁금하긴 합니다. 네. 자, 일단 문자를 마감했고요. 3시 31분 30초까지 보내주신 분들만 인정. 인정. 오. 저희들만의 좀 세레모니예요. 인정. 자 같이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더 하니까. 자, 한국인이 팬클럽 하면 생각나는 이름.
저부터 제가 쓴 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과연 일치할지요. 자, 이거 처음 들었을 때 참 센스 있다, 이 친구답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바로 팬클럽 팬덤 이름은 코, 싸이의 팬클럽입니다. 싸이 코. 맞아요. 이어지면은 저렇게 되니까. 저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느낌이 그치, 있었어요. 코. 오빠 저 코예요. 이런 거잖아요. 우리 로코 씨도 한번 발표를 해주시죠. 네, 저 로코는요. 자, 카시오페아 동방신기. 아, 동방신기. 완전 우리 세대다. 야, 그렇죠. 동방신기 카시오페아. 향수가 불러 일으켜졌어요. 우리 세대 때 SNS 뭐 미니홈피 하시던 분들은 전부 다 카시오페아를 그렇죠, 그렇죠. 달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저 한 해는요. 아, 저 그 컬투쇼에 이분이 왔었을 때. 방청석이 전부 다 이분 그 슬로건으로 가득 차가지고 너무 인상 깊어서 우리 정동원 씨의 우주 총동원. 그렇지. 아, 이게 촥 펼쳐지는데 우주 총동원 빡 압도당해가지고 기억에 나서 적어봤습니다. 자, 과연 누가 중간을 가게 될까요? 아, 자, 요즘 들어면 제가 좀 감이 좋거든요. 에, 감이 좋아갖고 우리 코 싸이 코를 적으신 쇼다란 분들은 실시간으로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바로! 바로! 13명! 13명! 야.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예. 예. 우리 로코 씨도 한번 가보시죠. 예, 이번엔 제 답이 몇 명 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랑 같은 답 카시오페아를 적어주신 분은 많을 것 같아요. 바로! 많을 것 같아요. 어, 26명이었습니다. 야, 제가 이제 13과 26 사이로 들어가면 이제 이기는 게임입니다. 중간만 가자는. 근데 이제 컬투쇼를 네, 들으시는 우주 총동원 분들이 좀 꽤 많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로꼬가 중간을 갈 확률이 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과연 어떻게 될지 제가 또 목요일에 어중간한 남자로서 제 답에 따라 중간이 정해집니다. 우주 총동원 적어주신 분 바로 11명. 이렇게 해서 코를 적어주신 저 김태균의 이름으로 13분 전원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쏩니다. 야. 감이 좋아 요즘에. 감이 좋아요. 야, 이게 자기 이름으로 선물 보내면 은근 뿌듯하거든요. 좋아. 우리 곽태훈 씨가 아이디어를 주셨네요. 한혜 씨 팬클럽 한해 두 해 어때요? 해요. 태훈 씨 자기 팬클럽 아니라고 너무 막 짓는 거 아니에요? 한해도에 좋은데. 한해도에? 네. 한해도에. 뭐 한해도에도 있었고 뭐 한해만해도 있고 많습니다. 아. 이것저것 있는데 제가 잘 고민해서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의견 고맙습니다. 잘하네 어때요? 잘하네. 잘하네? 오, 잘하네 좋다. 우와. 잘하네. 잘하네. 우와. 제가 근데 뭐 여러 가지 붙어요. 제가 뭐 욕설에도 붙고 한해도 붙고 막 그래가지고 잘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성라쿤님, 박성웅님의 웅성웅성. 팬클럽 이름이 웅성웅성이야. 귀엽다. 봄봄님은 이게 팬클럽이라고 할 수 있나요? 붉은 악마. 붉은 악마 팬클럽이죠. 팬클럽이죠. 우리 국가대표 국대 팬클럽. 국대 팬클럽. 팬클럽. 그렇죠. 로코 씨가 한번 문자도 읽고. 네, 윤지현님이 에일리의 에일리언. 에일리언이에요. 에일리언. 아, 이런 식이구나. 팬클럽을. 인성군자가 있네요. 종인성 씨 팬클럽 877 인성군자. 인성군자. 네. 이 와중에 우리 로코 씨 걱정하는 문자가 좀 오고 있습니다. 지금 걱정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 제가 읽어볼까요? 네. 8692님이 로코 씨 두피 숨 쉬어야 합니다. 유, 너무 덥지 마세요. 아, 네. 걱정해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네. 끝나는 순간 바로 벗을 거라서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 로코 씨가 이 두피 쪽으로 또 일가견이 조금 있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비니 착용하는 행위 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어떤 저를 다 드러내지 않고 약간 신비로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좋고요. 장점이고. 네. 일단 두피가 숨을 못 쉰다는 게 단점이고요. 네. 그런 비니는 두상이 작고 예뻐야 쓸 수 있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거 아무나 네. 이거 아무나 못해 저거. 예. 네, 감사합니다. 비니 저로 쓰면 무슨 상 도둑놈 같고 가득 차죠 일단. 예. 그리고 네. 계속 시간이 줄어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 조금씩 위로. 근데 또 비니 하면은 네. 비니 하면 또 우원재 말씀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같은 회사에 우원재인데 우원재 비니 쓰는 결이 조금 다르잖아요. 네, 원재는 두피를
전혀 보호하지 않습니다. 운동할 때도 쓰더라고요. 와 진짜. 네, 같이 운동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쓰고 있더라고요. 머리에 꼬매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현지 씨 비니는 여러 개죠? 비니가 한 개 같은 비니가 굉장히 여러 개. 아 그러니까 너무 같은 거 쓰면 좋. 한혜 씨 비니 쓴 거 못 본 것 같아. 아, 저 옛날에는 좀 쓰고 다녔었는데. 그러네요. 약간 상상이 안 돼 비니 쓰는 모습이. 아 저는 약간 계란 같아져요. 매출이 할 쪽입니다. 어 그래? 예. 아니 제 팬클럽 이름 후보가 계속 좀 도착하고 있는데. 너무 웃긴다 이거. 야 3266님 거 너무 웃긴다. 아이 하네다 공항이 뭡니까? 아 나 진짜 아무리 그래도 하네다 공항 좋은데 왜? 아이 너무 또 나 한국 사람인데 또. 이정원님께서 한해 희한해 어때요? 희한해. 이거는 제가 남창희 형하고 이제 유닛 활동할 때 희한해로 불리거든요. 네, 희한해. 감사합니다, 이견. 막 보내주시네 전부 다. 서현서 씨는 뭐예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팬클럽 이름은 정동진 어때요? 현서 씨, 한 해의 시작 정동진 가서 잘 하시고요. 제 팬클럽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제발요. 정동진? 제발요. 아 너무 부러워요 근데 이름이 너무 좋네요. 아, 여러 가지가 다 붙어서 저도 제 이름 너무 만족하는데 검색하기가 좀 힘들어요. 뭐랄까 항상 통계가 좀 나오고 올 한 해는 어떻다. 정한해. 정한해예요 원래 성이 정신. 정한해. 정한해. 정한해 훈련병. 팬클럽 이름 정한해 오늘. 어우 어지러워. 어우 슈퍼 라임. 자 조만간 자 두 번째 도전 가겠습니다. 이번 도전 분야는요. 프레몰로. 한국인이 첫사랑하면 떠올리는 노래는 첫사랑 탁 떠올리면 풋풋한 그 느낌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그때 딱 떠오르는 노래는 자, 첫사랑과 사실 결혼을 한 우리 로꼬 씨를 위해서 준비해본 주제인데요. 지금 아내분이 첫사랑이시잖아요. 그쵸? 결혼을 하신 지 아직 모르신 분이 계세요. 네네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첫사랑이 아닌데 첫사랑입니다. 지금 방청객에서 걱정 나왔습니다. 말씀 잘하셔야 될 것 같다고. 첫사랑이 네. 아닌데 첫사랑이다. 네, 한번 잘 한번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첫사랑입니다. 네. 얼투쇼가 또 기사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랑입니까? 첫사랑. 공식적으로 예. 여기서 그냥 빨리 선언하시죠. 첫사랑입니까? 첫사랑입니다. 야. 우리 모두를 네. 위해서 첫사랑입니다 하고 박수 한번 칠까요? 야. 첫사랑입니다. 로꼬의 아내는 첫사랑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야.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러브스토리가 로맨틱하거든요. 아 그래? 네네네. 네. 러브스토리 뭔데요? 그냥 재수학원 친구였고요. 네. 또 지내다가 군대에 있을 때 오랜만에 만나서 네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좋네요. 그래서 주제가 첫사랑하면 떠오르는 노래고요. 네. 아, 이런 질문을 계속 주시네요. 그럼 재수학원에서 같이 즐겨 듣던 노래가 있었나요?라고 이제 질문해 주시는데 네. 공부해야죠 공부. 네 그렇죠. 재수학원에서 노래를 같이 들을 정도로 친하진 않았어요. 아 네. 그때는 조금 거리감이 있었지만 맞습니다. 약간 이거 영화나 드라마 장면에서 이렇게 OST를 많이 깔렸던 노래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죠? 맞아요. 기억의 습작도 마찬가지. 기억의 습작 떠오르죠. 너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올 수만 있다면. 전람의 기억의 습작도 있고요. 이문세 소녀도 좀 떠오르고. 내 곁에만 머물러 떠나면. 안 돼요. 그 노래. 뭐 윤종신 이쯤집 소녀, 뭐, 델리 스파이스 고백. 아, 그렇지. 그것도 있고 우리 수지 누나의 보랏빛 예, 향기. 빛처럼. 첫사랑이 그녀가 아주 순수했던 모습이 생각나기도 하고. 로코 씨는 조금 떠오르는 노래가 있을까요? 버즈 겁쟁이. 네네. 겁쟁이랍니다.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두성으로 마이크를 예, 두성으로 네. 마이크를 머리에 대야 되죠. 영화 OST 하면 또 우리 승훈이 형님의 I Believe가 또 떠오르죠.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비슷하다. 노래도 잘하네 하네. 저는 너에게 난 나에게 넌도 좀 떠오르고. 너에게 난 핫한풍 야절영물처럼 그 노래. 우리 4468님께서 로꼬 유주의 우연히 봄 생각나네요. 첫사랑처럼 풋풋하고 눈부신 노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맞아요. 또 제 노래 중에 네가 모르게라고
난 오늘 밤도 너를 떠올려. 네가 떠올려. 저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곡들이 좀 있네요. 그러네요. 네. 로꼬 씨 노래도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저는 샴푸 향이 느껴진 거 그 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첫사랑이 느껴져.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노래 제목인데 너무 어려워. 지나간 거. 노래 제목이 어디까지예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야까지죠? 예. 아 어려워 어려워. 오타 없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혹시 한혜 씨의 첫사랑은 어떻게 성공적이셨나요? 제 첫사랑이요? 저는 고등학교 때였는데 아, 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고 약간 뭐 남자공학이에요? 아니요 저 남고였는데 다른 학교였는데 그 친구가 약간 환승 오 진짜로? 그러고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사귀긴 사귀었어요? 예? 첫사랑과? 사귀긴 사귀었네 형님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안 사귀고 그냥 첫사랑 아니 사귀긴 사귀었어요 근데 이제 그 근데 친구가 그 친구가 환승을 한 거예요? 예, 네, 뭐 친구라고 나한테는 얘기했었는데 아하. 나랑 헤어지고 일주일 뒤에 걔랑 사귀고 있더라고. 아하, 미안. 준비된 환승이었네요. 선생님. 준비된 네. 환승. 여러분은 첫사랑하면 어떤 노래 떠오르신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중간이 되는 분들께는 첫사랑처럼 씁쓸하고 따뜻한 뜨거운 아메리카노 드리겠습니다. 한 문제당 기회는 한 번뿐이고요. 여러 개 다 보내시면 안 되고요. 문자로만 그래, 받습니다. 그 노래 뭐죠? 긴 머리 앤 치마를 입은 임건모. 아니 그 제목이 뭐죠? 옛날이 첫사랑인가? 첫인상. 첫인상. 아, 첫인상. 첫인상도 있네요. 아, 그 네. 노래도 있네. 네. 자, 노래 하나 듣고 올 동안 여러분들 많이 보내 주십시오. 첫사랑 하면 떠오르는 노래. 우원재 피처링 로꼬의 노래. 브로큰 사과폰. 자, 이렇게 해서 3시 47분 00초까지 보내주신 분들만 준비됐어요, 로꼬? 네. 보내주신 네. 분들만 인정! 인정! 지금 로꼬 씨가 급하게 좀 노래를 바꾸고 싶어가지고 막 바꾸고 있었는데 지금 집게 들어갔다고 제가 안 된다고 지금 막았습니다. 아, 예, 예, 예. 아, 예, 네. 죄송합니다. 다시 바꿨습니다. 뭔 노래로 바꾸고 싶었는데요? 뭘로 바꾸고 싶지? 서태지 노래로. 맞습니다. 아, 너에게. 서태지 너에게로. 아, 너에게. 아, 그거 좋았는데. 그니까 하지만 낙장 불입이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제 답. 아 저는 예, 벌써 미 중간을 한번 갔기 때문에 네. 이거 좀 뭐 제가 좀 뭐 몰아드리기 위해서 네, 네. 제가 좀 깔아드리거나 혹은 지붕이 될 수도 있을 만한 우리 승훈 형님의 I Believe를 적었습니다. 아. I believe, I believe 난 곁에 없지만 로코 씨도 네. 한번 가시죠. 저 로코는요. 경서 씨의 밤하늘의 별은 밤하늘의 별이 떠서 너에게 주게 와 나 그때 초등학생들이 떼창하는거 깜짝 놀랐잖아요 장난 아니죠 여기 진짜 경서가 네. 와갖고 어린이날 뭐 특집에 왔었는데 막 그늘 다 뜯어버린거야 교과처럼 이무진 씨하고 경서 씨 오셨거든요 신호등하고 아주 그냥 난리가 아, 아니었어 나중에 흥분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이 다 무대로 뛰쳐나오는데 야. 얼마 전에 그 추어탕으로 유명한 그 어디죠? 남원 행사 갔다가 경서 씨 공연하는 거 봤거든요 아. 거기 나죠. 초등학생분들 많이 계셨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장난이죠 네, 그래서 골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한혜는요 아,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던 노래인데 이 노래도 뭐 고백송으로 너무 좋습니다 로꼬의 네가 모르게 Yes sir 네. 혹시 감사합니다. 모르니까 그 내가 모르게도 좀 포함할게요 아, 네, 네 네가 모르게 헷갈릴 네. 수 있으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신승훈 형의 I Believe를 적으신 분 한글로 쓰신 분들까지 포함입니다. 네. I believe 이렇게 적으신 분. 괜히 영어 철자에 적으실 때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셔.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네, 주간만 가자면 약간 우리게 저희가 예민해집니다. 예, 예. I believe를 적으신 분은 몇 명인가요? 바로 8명. 아, 8명. 오. 근데 이것도 적당할 네, 수 있어요. 왜냐면 네. 표본이 많기 때문에 오늘 숫자가 좀 적어요. 이번엔 한글 포함시키니까 12명이야 12명 더 좋아 네 이번엔 제답이 몇 명 나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한글로 보낸 사람이 있구나 저 한혜와 같이 네가 모르게 적어주신 분 바로 아이고 또 2명 2명 그러면은 좋았어 밤하늘의 별을 나쁘지 않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렇다면 2와 12 사이에 기대해 봅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아, 제 답에 따라 중간이 정해지고요 저랑 같은 경서 밤하늘의 별은을 적어주신 분은 바로 설마 끝이야
여기 끝인가? 어! 한명이었습니다. 야, 두 명으로. 야, 단 한 분이 로꼬와 일치했어요. 이분이 2900님 경서 밤하늘의 별을. 와. 아, 이거 네. 통하신 분한테 선물 한번 드려야겠다 이거는. 네. 네네. 씨가 네. 뽑아주세요. 아, 그랬네요. 2900님. 2900. 단 한 분과만 통하신 거예요. 예. 네. 전국의 컬투쇼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 한 분과. 자. 뭐야? 꼭지 가리개. 네. 리플 패치. 리플 패치. 드리겠습니다. 잘 가리세요. 네. 네. 이제 날도 추워지는데. 예. 네. 월동 준비하셔야죠. 예. 예. 월동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제가 선물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요. 예, 네. 잠깐만요. 한 해임을 뭐 네가 모르게 보내주신 단. 에게 두 명한테 자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쏩니다. 아 저희가 총 100명 드릴 수 있는데 두 명.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오자. There we go. 전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네요. 의외의 노래라가 첫사랑하면 생각나시는 김영민 씨. 첫사랑하면 결혼은 미친 짓이야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것만 하면 이런 문자들이 많이 오죠. 9559님 이지라이프의 너 말고 네 언니? 제 첫사랑의 첫사랑은 우리 언니? 이게 무슨 말이죠? 저 제 첫사랑의 첫사랑 그러니까 본인이 아. 첫사랑했던 그 남자분의 첫사랑은 우리 언니를 좋아한 거죠. 아. 자기는 그 사람을 좋아했는데 그 사람은 우리 언니를 좋아한 거죠. 슬픈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너 말고 네 언니. 너 말고 네 언니 이 노래죠. 슬픈 내용이구나. 로코 씨도 한번 문자 네, 하나 읽었습니다. 2009님이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 며칠 사이 거죠. 아 김태경 씨, 제 씨의 센 언니요. 제 첫사랑은 남녀공학 고등학교 때 일진 누나를 좋아했었거든요. 다들 첫사랑의 추억이 그러니까 네, 있네요. 각, 각자 있는 법입니다. 아 웃긴다. 자 로꼬의 신곡을 끝곡으로 하면서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꼬 씨 오늘 나와주셔서 고마워요. 아 너무 반가웠고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한혜 씨도 고생하셨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로꼬의 Not Okay 피처링 민니의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신 쇼다란 여러분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면서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Thank you. Thank you. 뿌리 올라가는 건 모임이 괜찮아질 리가 높이 올라가는 건 물이 지고개 숙여지니까 빙그레 빙그레 뚜껑 열면 빈수레 에러 에러 에러